아직도 안 갖고 왔어. 세탁기랑 청소기 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자라 세일하는데 세일 시작하는 날 제가 여행을 가서 인터넷으로 다 시켰어요. 제가 주문한 거를 매장에서 픽업하는 걸로 신청해서 물건 받으면서 세일하는 거 한 번 더 둘러보려고요. 어디야? 이거 네 거야. 이리 와봐. 좋아요? 위에 건조기는 남편이 깔끔해서 예쁘다고 하얀 걸 주문했는데 밑에 세탁기를 제가 검은색을 해서 저희 집은 이렇게 투톤이 됐어요. 일반 통돌이 세탁기를 5달 정도 사용을 하고 드럼 세탁기로 바꾼 뒤에 빨래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루카스가 거의 매일 놀이터를 갔다 와서 양말 바닥이 정말 시커멓게 돼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통돌이 세탁기는 그런 찌든 때가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드럼 세탁기는 아무래도 빨랫감을 떨어뜨리면서
치대서 빨래를 하니까 양말에 있는 찌든때라든지 음식을 먹다가 흘려서 뭐가 묻었다든지 확실히 깨끗하게 빨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세탁기를 구입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여기예요. 의외로 빨래 하다가 중간에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기거든요. 굉장히 편리하고 세탁이 다 끝난 다음에 세탁기 문을 활짝 열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만 열어놔도 충분히 건조가 잘 되더라고요. 드럼 세탁기는 이 통에 3분의 2 이상 빨래가 차면 빨래가 깨끗이 안 되거든요. 23kg 통이라 그런지 싱글 차렵이불 넣고도 이렇게 넉넉하게 여유가 있어요. 이게 너무 가벼워서 통돌이에 돌리면 물에 둥둥 뜨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저는 뒤집어서 한번더 빨거든요. 드럼은 통이 돌면서 얘를 계속 떨어뜨리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빨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필라테스를 하러 왔어요. 운동 끝났어요. 운동할 때마다 제가 너무 뻣뻣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미안해요. 선생님을 자꾸 당황시키는 것 같아요. 와, 그 부산까지 가고 막 이랬잖아. 두시도 괜찮은데요? 아, 먹어도 돼요? 술면부터 먼저 주세요. 이게 좀 웃기지만 목베개를 하고 운전을 하니까 훨씬 편해요. 어차피 밖에서 저잘안 보이니까 이제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졌어요. 완전 한여름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봤어, 계속? 어. CCTV가 엄마 앞에 있었어? 아니, 엄마 아빠 위에. 엄마 아빠 위에? 어. 그래서 혼자 있어서 안 심심했겠네? 엄마랑 아빠랑 계속 보여서? 응. 음악도 다 들렸어? 어. 노래 틀어줬었어. 아, 그랬어? 나밖에 없어서. 잠시 후 노회전입니다.